전후 좌우 여백을 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진을 직접 표시를 하는데 보통 세 개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중간에 있는 것은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좌우. 전후 좌우. 근데 전 시계 방향으로 해서 맨 위에 탑, 그리고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세 개만 있는 경우에는 라이트와 레프트가 됩니다.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앞에 것은 탑과 바텀,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라이트와 레프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25. 그러면은 탑과 바텀이 25,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가 50픽셀. 픽셀로 표시를 하죠. 가장 보편적인 것이 픽셀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달라 있는 경우는 전후 좌우가 다 25픽셀인 경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토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를 넣는 경우에는 계산해요. 계산해서 엘리먼트가 내부에 있는 엘리먼트가 정확하게 중앙에 딱 위치할 수 있도록 잡는 것이 오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폭은 300픽셀, 그리고 마진은 오토, 보더는 오토, 1픽셀 솔리드 레드, 이렇게 하면 빨간색에 1픽셀짜리 줄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박스가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박스죠. 그렇죠? 그리고 인헤리트는 이렇게 인헤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엘리먼트로에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가 이 div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 P의 EX1 클래스죠. EX1 클래스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100픽셀 마진을 다 가지게 됩니다. 저 마진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마진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만, 큰 마진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H1이 있고 H2가 있습니다. H1은 탑, 라이트, 바텀. 바텀이 50픽셀. 그죠? 그럼 밑에 건 어떻게 되나요? H2는 탑이 20픽셀. 그럼 얘의 바텀과 얘의 탑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합쳐서 70픽셀의 마진이 되는 게 아니라 큰 것인 50픽셀로 통일되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진 클랩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진 하나만 쓰기도 하고 바텀, 레프트, 라이트, 탑 이렇게 각기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4개 연습 문제 있습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